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트럼프에서 다시 아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조금 많습니다. 뭐 소식도 많고, 그런데 일단 이번 영상은 구글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새벽 캘리포니아주의 마운틴뷰에서 구글 I/O 2019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구글이 현재 준비 중인 그리고 곧 보여줄 이 기술과 제품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시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의 주된 내용은 AR, 그러니까 증강현실이죠. 증강현실과 구글의 접목,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우선 업그레이드 된 구글의 기능입니다. 일단 데스크탑보다는 스마트폰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구글 검색 기능에 증강현실을 추가했습니다. 이벤트에서 시연한 영상을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구글에서 특정 검색을 통해서 하나의 검색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R을 활성화하면 이 검색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환경을 바탕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죠. 영상에서 보듯이 해부학 자료를 찾아서 관절과 근육에 관련된 3D 이미지 자료를 찾아서 내 방 책상 위에 이미지를 투사하고 증강현실로 마치 모델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예를 든 것처럼 괜찮은 신발을 검색하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고 나갈 옷들과 뭐 이렇게 매치해서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라이트는 행사장 무대 위에 3D 렌더링 된 이 상어를 AR화 시킨 건데요. 현장에는 거의 개발자들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호응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신기해 보이기는 하지만 굳이 스마트폰을 써야 하고 저게 그렇게 큰 효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VR 시스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와 접목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뭔가 다양한 기술적 시도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된 구글 렌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 렌즈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구입하셔도 기본 어플로 제공되고 있지 않고 뭐 별도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삼성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빅스비 비전을 떠올리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구글 렌즈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이 구글 렌즈에서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현재 구글 렌즈는 사용할 때 따로 기능을 선택하기보다는 화면에 인식되는 것에서 추가 정보를 얻는 수준이었습니다만 이번 행사에서 공개된 구글 렌즈의 경우 훨씬 똑똑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레스토랑의 메뉴판을 레스토랑 메뉴 모드로 해서 보게 되면 메뉴판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하이라이트로 강조가 되고 관련 리뷰 링크가 있다면 해당 링크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뭐 해외는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죠. 계산서를 비추면 계산서를 인식을 하고 계산기를 호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1인당 얼마씩 부담하면 될지를 또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특수하게 처리된 이 잡지의 어떤 요리 레시피가 있는 페이지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를 비추면 레시피 위에 해당 요리 방법에 대한 영상이 오버레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번역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표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언어를 읽을 수 없다고 하면 구글 렌즈를 통해서 인식하고 해당 표지에 있는 글자를 읽어주기도 하고 화면상에서 번역된 표지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언어로 읽어주기도 합니다. 행사 영상에서 보시듯이 한국어도 지원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잘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면서 이런 점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일단 데이터 통신이 필요하죠. 그 다음으로 인식률 그리고 인식 속도였습니다. 일단 새롭게 달라지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구글 어시스턴트가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시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작업만 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멀티태스킹을 시도했지만 굉장히 빨리 인식을 하고 처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포토와 어시스턴트가 함께 연동되어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률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단문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메일까지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시스턴트에
드라이브 모드도 추가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어시스턴트는 뭐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수준이었다면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어시스턴트는 거의 개인 비서 수준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부분을 작동하고 제어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연어 인식으로 다양한 데이터에 접속해서 연동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렇게 빨라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어시스턴트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한 100GB 정도의 용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이 어시스턴트를 구동하는 데 필요했던 100GB의 데이터 용량을 0.5GB로 축소했습니다. 즉, 굳이 네트워크가 필요 없이 어시스턴트 처리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직접 내장이 가능해진 거죠. 데이터가 심플해졌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응답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선 새롭게 바뀌는 이 구글 어시스턴트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차세대 픽셀폰에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뭐 그 이후에는 일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겠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내년쯤? 네. 다음으로 구글은 새로운 보안을 위한 2단계 인증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스마트폰 자체를 이제 보안키로 설정하게 되면 2단계 인증 절차가 생기고 화면에 특정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이때 버튼 눌러주면 보안 인증이 확인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입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서 간단히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가만히 보고 있자니 삼성 스마트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삼성 패스와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뭐 그거는 지문으로 하는 거지만 새로운 구글의 인증 기능은 오늘 안드로이드 7.0 플러스를 통해서 런칭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캡션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라이브 트랜스크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자막을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글은 이걸 또 전화통화에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즉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밝힌 바로는 한 70개 정도 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라이브 캡션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 보듯이 영상을 재생할 때 바로 자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음소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영상에서 나오는 대사를 인식해서 자막으로 보여줍니다.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자막 때문에 들어가는 시간이 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자, 앞에서 설명드린 전화 통화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라이브 릴레이라는 또 기능입니다. 시연 영상을 보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 내용을 텍스트로 보여주고 또 텍스트로 입력하면 음성으로 또 읽어주면서 상대방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구글이 음성 인식에 얼마나 노력을 들이고 있고 이 음성 인식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이든 뭐 후천적이든 장애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뭐 다양한 AI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이포니아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입니다. 태블릿과 스피커가 합쳐진 모양이고요. 10인치 디스플레이라고는 하지만 뭐 거의 태블릿으로 보이죠. 전면에는 65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75mm의 우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시겠지만 당연히 네스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요. 구글 어시스턴트 스피커가 합쳐진 모양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IoT 제품들과 연동 뭐 제어할 수 있고요. 네스트 캠이라고 불리는 이 전면 카메라를 통해서는 보안 카메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 듀오라고 부르는 화상 통화도 이 제품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해서 혹시라도 모를 캠 해킹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원하지 않을 때는 수동으로 마이크와 카메라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고 만약 캠이 작동 중이라면 이 전면에 녹색 LED가 들어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몇 명이든 등록할 수가 있고요. 등록된 사용자에 맞는 이 세팅 값과 설정 사항으로 이제 사용 준비가 됩니다. 사진 액자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구글 쪽에서 밝혔는데 평소에는 가족들의 사진을 띄워서 보는 액자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게 구글 포토와도 연동이 됩니다. 이거 당연히 유튜브도 연동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연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음악을 재생 중일 때 한 손을 들어 올리는 이 제스처로 음악 재생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올 여름에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에 출시가 되고요. MSRP는 229달러입니다. 그리고 네스트 허브 맥스 말고 또 네스트 허브도 있습니다. 이 네스트 허브는 129달러고요. 다음으로 구글이 금일 출시한 구글 픽셀입니다. 픽셀 3a와 픽셀 3a XL 이 두 모델을 공개했는데 가격은 3a의 경우 399달러입니다. 총 3가지 색깔로 출시되었고요. 이 스테레오 스피커가 적용되었으며 3.5파이 오디오 잭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직접적으로 이 애플의 아이폰 X를 거론하면서 저조도 촬영물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그 뭐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도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카메라에서 이미지의 심도 조절도 가능했고요. 초고해상도 줌 기능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또한 구글 포토를 저장 공간에 제약 없이 무료로 무제한의 공간을 제공한다고도 밝혔고요. 구글 맵을 통해 이 픽셀 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증강 현실형 구글 맵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치 자동차 이 HUD 화면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AR 증강 현실로 내비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픽셀 스마트폰은 약 30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지고요. 15분 충전했을 경우에 7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판매 국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뉴스를 준비 중이었지만 이 새벽에 진행된 구글 I/O 2019의 내용을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소식을 먼저 정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1시간 50분 가까운 행사였는데 제가 최대한 압축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영상 길이가 생각보다 좀 길었을 것 같아요.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